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18년 2회 산업에서 필기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요거 전에, 어, 2017년, 2017년 4회차에 음, 45번 좀 볼게요. 제가 이거 문제를 좀 잘못 본것 같아요. 거기 보면, 황분이 중량으로, 중량비로 S%인 뻥커시의 사용량이 분당 Wkg 이란 말. 그래서 이걸 리터로 보고 먼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렇게 킬로그램으로 줬습니다. 근데 킬로그램으로 줬을 때는 비중을 문제에서 주어줘도 아무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는 여기서 비중을 줬다는 얘기는 용량을 주고 즉 리터를 줬을 때는 비중 갖고 환산을 해야 되지만 중량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중은 무시하시면 된다고. 그랬을 때황산화물즉 SO2 배출량은 시간당 몇 스탠다드 메타 삼승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뻥긋시 비중은 0.9. 그걸 왜 줬냐? 헷갈리라고 준거 같아. 키로그램으로 줬기 때문에 비중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는 S 플러스 O2는, 자, SO2. 이렇게 됐죠? 응. 음. 그랬을 때, 32kg. 그 다음에 SO2는, 어, 32kg. SO2는 22.4 스탠다드 메타 삼승인데, 실제로는 얼마? 어, w로 줬죠 w k 로그램 포민 곱하기 어, s 퍼센트라 그랬으니까 황이요 어, 황 그러면은 s 니까 퍼센트를 100이니까 100분의 1 하게 0 0분의1하게 되면 0.01이지 그래서 0.0s 이렇게 하면 되지. 응? 이거 s에요? 그다음에 시간의 개념으로 물어봤으니까 60분은 1시간. 요거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SO2는 몇 스탠다드 메타삼승퍼아워냐 이런 문제였지. 그러 여기서 SO2 스탠다드 메타삼승퍼아워는 32kg 분의 이거, Wkg per min 곱하기 0.0s 곱하기 60분 per hour 곱하기 이렇게 곱해주면 22.4가 오면 되죠? 네. 그래서 정리한 것이 0.42sw. 숫자는 안 주고, 이 음, 요렇게 기호로 나타낼수있겠고 그래서 요거, 스탠다드 메타 삼성포 아워. 이걸로 정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년 2회에, 자 18년 2회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대기 상태가 약한 역전일 때 풍속은 3 m s e 크고유효 굴뚝 높이는 78m다. 이때 지상의 오염 물질이 최대 농도가 될 때의 착지 거리, 즉 Xmax를 계산하는 거네요. 셔턴의 최대 착지 거리식을 이용 계산하고. 그 다음에 ky, kg는 0.13이고, 안정도 계수 n은 0.33을 적용하라. 그러면 우리가 최대 착지거리 m max는. 자, 거기 확산 폭 중에서 뭐만 필요한 거야? 예, ky만 필요한 거죠. ky분의 유효 굴뚝 높이 h 의 e-n분의 2. 그럼 10만 알면 되죠. 그래서 ky는 0.13. 그 다음에, 유유 굴등 높이는 얼마? 78m? 응. 음. 요거에, 0, 2-n은 0.33분의 음. 2.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2123, 2123.87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A 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 질소의 농도가 770pp입니다. 음. 자, 이 공장에서 시간당 배출가스량이 108.2 스탠다드 메타 삼성이라면 하루에 발생되는 이산화 질소는몇 kg인가, 표준 상태, 그 다음에 연속 가동,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뭐 단위 계산하는 문제죠. 그래서, 어, NO2가 kg per day로 물어봤잖아요. 응, 응. 하루에 하루에 발생되는 이산화질 수량. 그러면은, NO2. 어, kg으로 물어봤고, 하루에. 그러면, 유량은 얼마? 1.8, 1.8, 1.8이 아니고, 뭐야? 108이죠? 108. 어. 108.22 스탠다드 메타 3승이고 곱하기 농도, 어, 770 ppm이니까 어떻게? 770 ml/4 예. m l 포 스탠다드 메터 삼성 이걸로 계산을 해야죠. 그쵸 음. 그다음에 단위 환산하기 위해서 요 음, kg 밀리그램을 아니지? 밀리그램을 아. 넣트니까 부피랑 그다음에 네, 중량의 일몰에 대한 개념을 갖고 단위를 맞춰야 되겠네요 그럼니까이 밀리리터를 지우기 위해서 표준, 표준 상태라고 했으니까 NO2의 표준 상태에서 일몰의 부피 22.4 스탠다드 메타 삼승분의 분자량 NO2 얼마죠? 44 단위 맞추기 위해서 밀리그람 요거를 밀리리터로 해야죠 밀리리터 음,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지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밀리그람을 없애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미리그램을 없애려니까, 킬로그램이랑, 미리그램은 10의 6승 관계죠? 6승, 미리그램. 그러면은, 여기서, 요 미리그램이랑, 요 미리그램 없어집니다. 그렇죠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연속 가동, 하루. 그러니까, 하루는, 24시간. 그러면, 여기서, 단이 남는 거는, kg per day. 그렇죠? 음. 여기가 아, 요거가 아워가 있죠? 음. 그러면 여기서 요 아워 요 아워 지워지죠. 그러면킬 kg per day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계산한 것이 얼마가 나왔냐면 4.106kg per day. 자, 그다음에 음. 거기 8번 볼게요. 자, 어떤 대교염물지 배출원에서 아황산 가스를 0.7% 볼륨대 볼륨 이 포함된 물질이 47m3/sec로 배출되고 있다. 음. 1년 동안 이 지역에서 배출되는 아황산 가스의 양은 몇 톤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음? 톤으로 단위 줬죠 표준상태 기준하고 연속 가동 이것도 단위 문제네요 똑같은 개념이지 문제. 그러니까는 자몇 톤이냐 톤으로 물어봤어 어떤 물질을 자 그랬을 때 유량은 4 7 m 3포 세크고 그 다음에 농도는 0.7 이라고 했어요 0.7 그러면 0.007이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지금, 아황산께스라고했죠 SO2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요걸 부피를 지우기 위해서 표준 상태니까 영도 실기압의 부피. 22.4 메타 삼승 여기는 분자량. SO2의 분자량 64kg. 그럼 단위환산에서 톤은 1 0의 3승 kg.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게 되면 여기서 kg, kg 없어지고 메타 삼승 메타 삼승 없어지고 톤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자, 초, 없애야지. 근데 하루라 그랬지. 하루. 여기서는 지금, 어, 1년 동안. 아, 1년 동안. 1년 동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원시적인 방법으로 갑시다. 60세크는, 자, 1분이지. 그 다음에 1분은 몇 시간이야? 60분은, 어, 1시간이지. 그 다음에 1시간은, 즉 24시간은 하루야. 그쵸? 그러면 하루는, 이제 1년은 며칠이야? 365일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day, day, hour, hour, m e n m e n sec, sec 지워지죠? 그러면 이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1년 동안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계산하게 되면 29643.84톤. 이렇게. 뭐, 였다가 뭐, 이어 이렇게 써도 되고요. 문제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줬으니까 그냥 그거 빼고 이것만 물어본 겁니다. 아, 이렇게만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자, 주변 환경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때 굴뚝의 유효 고도가 2분의 1로 감소한다면 감소한다면, 하류 중심선에서의 최대 지표 농도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자, c 맥랑 유효 굴득과의 관계는 뭐야? 유효 굴득 자승분의 자승에 반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최대 지표 농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로 감소한다? 그러면 c a x 는 응? 응, 2분의 1. 2 분의 1에 자승에 1이 되겠지? 예, 그러면은 결국은 네 배, 네배 증가. 예. 그래서 c max랑 c max랑 이유효울동 높이, 이 자승에 비례한다는 이 식만 갖고 우리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은. 26번 자, 배출 허용 기준 시험 방법에 준하여 산 질소 산 질소 산화물 실측 농도가 280 p p m 입니다 실측 산소 농도는 산소 농도는 3.7%고 그다음에 표준 산소 농도는 4%일 때 보정한 질소 산화물의 농도는 얼마나 이렇게 보정 농도는 자, 직접 할게요. 여기서 농도는 얼마 줬습니까? 280 ppm. 곱하기 21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뭐야? 실측산소 농도지 몇 프로? 3.7% 여기는 표준 4%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275.14뭐 이거를 뭐 미리 저기 거기 미리 그램포 리터 이렇게 했는데 이걸 ppm으로 바꿉니다. 예. ppm 으로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 32번 자 흑광 광도 측정에서 최초광의 75%가 0 7 75 흡수되어 있을 때 흑광도는 그만 흑광도는 로고 투과율 분의 1 1을 들어가서 흡수가 75% 0.75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계산한 것이 0.25가 되겠고 계산하면 0.6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7번. 자, 이것도 환경 대기 중 시료 채취 방법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방법으로 시료 채취점을 결정하고자 한다. 그 지역의 인구 밀도가 킬로미터 자승당 4,000명. 그 지역 거주지 면적은 5 0 0 0킬로미터 자승. 그 다음에 전국 평균 인구 밀도는 킬로그램 자승당 5,000명일 때 시료 채취 지점수는 자 일단 기준이 25km의 자승군에 그 지역의 거주지 면적 얼마입니까? 5000이라고 그랬죠? 5000km의 자승 곱하기 전국 평균 인구 밀도 얼마? km 자승당 5000명 그 다음에 그 지역 인구 밀도 얼마? 4000명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약160 개수가 한 160개 정도가 나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음. 자, 97%의 집진 효율을 갖는 전기 집진 장치로 가스의 유효 표류 속도가 아 이거 입자의 이동 속도랑 같은 얘기죠? 0.1m/s인 오염 공기 180m 3승포 세크를 처리한다 이때 필요한 총 집진판의 면적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응? 음. 면적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기 교재 보시게 되면은요 요 식에서 a 에 대해서 풀 수도 있고 요거를 더 a 에 대해서 식을 우리 알고 있잖아 a 는 어떻게 마이너스 w 분의 q ln 에 1-0.97, 음, 이렇게, 요식을 알아놓으면 더 쉽죠. 그러면, 마이너스, 이동속도는, 표류속도는 0.1, q는 메타39 세크로 줬으니까, 그냥 오면 되고, 180 곱하기 ln에 1-0.97. 97%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계산하면은, 6312메타자승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지우고 그리고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42번요. 음. 자, 가로세로 높이가 각각 0.5m, 1m, 0.8m인 연소실에서 저희 발열량이 8000kcal/kg인 중유를 1시간에 10kg 연소시켰다면 연소실 열 발생률은 자, 그러면 이거 식 하나. Q, 열 발생률은 자, 소각로 연소실의 부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러면은 0.5 곱하기, 1.0 곱하기, 0.8 하면 메타, 메타, 메타니까 메타 삼성이 되겠지.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어, 한, 연료 사용량, 한 시간에 10kg를 연소시켰다. 그러면 10kg per h o u 그 다음에 저희 발열량이죠? 8000. 8000kcal per kg. 그래서 이거 단위딱 정리하면은 2.0 곱하기 1 0의 5승, 키로 칼로리, 퍼, 메타 3승, 아우. 이렇게. 식 하나만 알면 간단하게 할수있고요그 다음에 43분 보면. 자, 여가 집중장치 먼지 부하가 3 6 9 g 퍼, 메타 4승이죠. 부하니까. 자, 먼지를 탈락시키고자 한다. 이때 탈락시간 간격은 몇 분이냐? 분으로. 자, 유입되는 함진 농도는 1 0 메타 3승 여과 속도는 7 2 0 0 c m 아워 집진효율은 100으로 본다. 그러면 거기 먼지 부하는 LD로 하면은 CI 곱하기 VF 곱하기 효율 곱하기 T. 그래서 여기서 지금 T를 계산하는 거지? T는 분으로 계산하라 그랬어? 자, 그러면 c, CI 농도 1 0 구람포 메타 삼성 시간 어 시간이 아니고 속도. 여기가 속도죠. 그러면은 7200cm/h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게 cm를 타로 바꾸자고. 그럼 얼마 돼? 72가 되겠지? 72m/h. 그다음에 1시간은 60분. 분우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요거 지워지고 지어지고, 두 개만 남죠. 그쵸? 음. 그 다음에 효율은 100% 보니까 1.0 하면 되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 먼지 부하. 얼마? 360gfm. 그 단위 다 지우면 미니 나오죠? 얼마? 30분. 그 다음에, 음, 47번. 자, 메탄과 프로판이 용적비로, 용적비 1대1의 비율로 조성된 고합가스 음, 조성된 고합가스 1스탠다드 메타 삼성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시키는데, 20스탠다드 메타 삼성의 실제 공기가 사용됐다. 공기비는, 공기비는, 공기비는 A0분의 A, 이렇게 되죠. 응? 됐죠? 응.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1스탠다드 메타 삼승을 완전 연속시키는데 20스탠다드 메타 삼승의 실제 공기가 사용됐다. 그러면 요거는 실제 공기니까 요거가 얼마야? 20스탠다드 메타 삼승이네 응? 응.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를 계산해야 돼? A0를 계산해야죠. 그러면은, 일단 메탄의 반응식 CH4. 요거는 EO2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프로판 어. c 3 h 들은 어떻게 돼? 5 0 2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도 이거 이런 산소량 이런 산소량 얘네들이 1대 1로 했으니까 비율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얼마야? 응? 응. 1대 1이니까 2 그다음에 5. 그렇죠? 응.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런 산소량부터 할까? 이런 공기량. 응. 이런 공기량은 0.21로 나누죠. 근데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메탄 0.2 아, 근데 1대 1이니까 자다 합해서 혼합가스가 1 스탠다드 메탄 3승이니까 여기가 얼마야 여기도 0.5 0.5 합하면 1이 되죠 그럼 0.5 플러스 요거는 요것도 0.5지 5 곱하기 0.5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하면 A0가 16.67 스탠다드 메탄 3승 그럼 다16.67 스탠다드 메타 삼성. 이렇게 하면 답은 1.2.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8번. 자, 압력 손실이 2 4 0 m m h 2 o 고 처리가스량이 36500 메타 삼성포 워일 때, 송풍기 소요동력을 효율주고 여유를줬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교재처럼 102로 했을 때는 뭐야 유량을 세크로 하는 거고 어그 다음에 어 6120으로 하게 되면은 유량을 뭐야 분으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죠. 교재에 있는 거 하고 또 이렇게도 할수 있다. 6120 곱하기 뭐야 효율 Q 곱하기 압력 손실 곱하기 여유율 그러면은 6120 곱하기 효율은 몇 프로 70%니까 0.7자 유량을 보겠습니다. 유량은 지금 얼마로 줬냐면은 36500 메타 삼승포 아워로 줬어. 근데 6120은 뭐야 분으로 바꾸는다 그랬지? 아워는 60분. 그다음에 압력 손실 얼마? 240. 뭐단 단위 쓰든 안 쓰든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여유율이 1.2라 했으니까 곱하기 1.2. 그 이렇게 계산한 것이 얼마? 40.89. 40.89 k w 그래서 뭐 이걸로 해도 하시려면 이걸로 하고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100이라는 상수 값을 이용해서 유량을 세크로 바꿔서 계산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49번 보겠습니다. 자 직경이 20cm고요. 길이가 1m인 원통형 전기집중장치에서 가스유속이 1m4 세크다. 응. 응. 먼지 입자의 분리 속도가 3 0 0 c m m s 세크라면자집진율은 얼마나 얼마가 되겠는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거기 보면 어... 가스 유속은 1m/s고 그 다음에 먼지 입자의 분리 속도라는 얘기는 얘가 표류 속도 이동 속도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 시그에서 보면 1- 2 x p 에 마이너스 큐분의 A 곱하기 이동속도. 자, 그러면 일단 요거 봅시다. A. 집진 면적이죠. 얘가. 근데 지금 직경이 20이고, 요거가 20이고, 20cm라고 그랬지. 길이가 얼마라서 1m? 음.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A는 집진 면적은 파이 d h g 원통의 표면적, πdh, 그만은 π3.14, d 직경. 근데 20cm니까 메타로 바꾸면 0.2m. 그 다음에 높이는, πdh 높이는 그냥 1m. 그래서 이걸 계산한 것이 0.628m 자승. 이렇게 되고요. 그면 a 계산했고, 그 다음에 q를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q. 자, 근데 q는, 여기에 요렇게 속도를 줬어. 그 속도를 얼마를 줬냐면은 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 가스 유속이 1m/s 이렇게 줬어. 1m/s. 그러면은 얘는 Q는 AV잖아요. 4분의 직경 3.14곱하기 20cm를 메터로 하면 0.2. 에 자승에 메타 자승. 그다음에 속도 1m/s. 그러면 메타 3승 세 s 가 나오죠. 음. 0.0314 메타삼승포 세크 그럼 다 됐네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1-exp-q가 0.0314 a는 0.628 곱하기 표류속도는 0.3 그래서 계산한 것이 0.9975 곱하기 100하면 9 9 7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자, 후드의 유입 손실, 아, 유입 개수와 속도 압이 각각 0.8716일 때 후드의 압력 손실. 자, 후드의 압력 손실은 압력 손실 개수 곱하기 VP. 그렇죠? 그 다음에 f는 c2를 줬죠. 유익계수를 줬으니까 뭐 교재처럼 해도 되고 뭐 c 자승분의 1 마이너스에서 1을 빼주면 되죠. 그러면 c2가 얼마야? 0.87에 자승분의 1 마이너스 1 하면은 0.32뭐 교재는 하나 교재로 하나 이렇게식 하나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k i의 자승 요거를 그냥 요 c의 자승 c 요렇게 표현 방법을 이걸로 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입계수는 이렇게 c 를 많이 쓰거든 그래서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f는 0.32가 됐고요 그 다음에 vp는 주어졌죠 얼마 16mmh2를 주어졌으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 5.13mmh2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5 0 55번 자 어떤 가스가 부피로 수소는 9%일산화탄소는24% 메탄은 2% CO2 6% 산소 3% N2 56%의 구성비를 갖는다 이 기체를 50% 과잉 연 과잉공기로 연소시킬 때이얘기 뭐야 공기비가 1.5라는 얘기지 음 50%의 과잉공기는 1 스탠다드 메타 삼성당 요구되는 공기량을 계산하시오. 응? 음, 실제 공기량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A는, A는 M 곱하기 A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M은 우리가 여기서 1.5 알았고, 그러면 이제, 뭐를 계산해야 돼? 지금 이걸 보게 되면 구성비 보니까 기체죠, 연료가? 그러면 A0를 계산해야지. 자, 그러면 A0는, 자, 식0.5 곱하기 수소. 이거 식 하나 알아둬야 지죠 수소가 몇 프로? 9% 0.09. 플러스 그 다음에 0.5 CO죠. CO는 몇 프로? 24% 0.5 곱하기 CO 0.24 24% 플러스 그 다음에 메탄이 있죠. CH4 2%죠. 음 메탄은 계수가 0.02죠. 아 2죠. 2. 2 곱하기 2%니까 0.02 그리고 산소가 있으면 빼준다 그랬지. O2 O2를 뺍니다. 자 O2가 어떻게 됩니까? 5, 2, 3%, 음, 그러면은 0.03. 그래서 요거를 다한 다음에 0.21로 나눠버리면 이론 산소량이 이론 공기량이지 나온 것이 0.833 스탠다드 메타 삼승포, 뭐, 정확했으면 이렇게 되죠. 근데 어차피 뭐야? 이거 나중에 뭐 1이니까 지워지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래서 1.5 곱하기 0.833 스탠다드 메타 삼승 포스탠다드 메타 삼승인데 여기서 연료가 1 스탠다드 메타 삼승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지워지면 결국은 똑같은다는 얘기야. 똑같아진다는 얘기야 똑같아진다는 얘기 야 교재랑 그래서 계산한 것이 1.25 스탠다드 메타 삼승 이렇게 1.25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58번 음. 58번 나죠? 음. 자 비중이 0.95고요 황성분 3.0%의 중유를 매시간마다 1000리터 1000리터씩 연소시키는 공장 배출가스 중 SO2 즉 메타삼성포아원은 얼마냐 90%가 자 SO2로 되고요 황분 중에서 황성분의 90%가 SO2로 되고 그러면 이것도 고려하면 되는거고 온도 변화든 기타 변화는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식 S 플러스 O2 는 S O2 자 그러면은 32kg 이 됐을 때 얘는 부피로 22.4 스탠다드 메타 3승 이 되고 여기 스탠다드 메타 3승 은안 줬으니까 그냥 이걸로 줍시다. 외태 삼중.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된 거가 시간마다 1000 리터다. 1000 음. 리터 시간당. 그건 리터니까 뭐가 비중이 비중을 주었겠죠. 그렇죠. 그 비중 0.9 이렇게 됐 있어. 그면 러 비중은 0.9 단위 부여기에서 킬로그램포 리터. 그래서 이거 지울 수 있게끔 킬로그램포 리터를 부여한다 그랬죠. 원래는 단위가 없지만 계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3라 그랬으니까 0.03. 그 다음에 90%만 SO2로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0.9. 이렇게 됐을 때, SO2는 몇 메타 삼성포 아워냐? 이렇게 되지 그럼 SO2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32kg이 오고, 요거를, 요렇게 오고, 곱하기 요거 22.4. 메타 삼승. 그래서 지울 거 지우면 메타 삼승포 아워 남습니다. 얼마가 남냐면은 1.96, 1.96아 17.96, 17.96 메타 삼승포 아워 이렇게 해 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59번. 자, 직경이 203.2mm인 관에 35m3 승포 민의 공기를 이동시키면 관내 이동 공기 속도는 몇 m 타포 민이냐? v는, 그쵸, q는 av에서 v는 m 타포 민이냐? 분당 몇 m 타냐 v는 a분의 q죠? 그럼 a 보겠습니다. a는 4분의 3.14 곱하기 d의 4승. 직경이 203.2니까 밀리미터로 바꾸면 0.2032가 되겠지. 0.2032의 자승. 그럼 이거 메타 자승이 되겠지. 그다음에 Q죠. Q Q는 35 메타 3승 포 민. 근데 뭐 여기서 딱 보면 무슨 민이니까 신경쓸 필요 없이 이거 두개 지우고 세 개에서 두개 지우면 메타 포인딱 맞네. 그 그러니까 이거 계산한 것이 1 0 8 0 1 0 8 1 0 8 0.25 메타포민 이렇게 간단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 60번 자 시간당 1000만 아, 스탠다드 메타삼성의 배출가스를 방출하는 보일러에 먼지 50kg 을 제거하는 집진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이 보일러를 24시간 가동했을 때 집진되는 먼지량은 몇 kg 이냐 배출가스 중 먼지 농도는 0.5 g 람포 스탠다드 메타 3승이다. 이렇게 이것도 단위 문제죠. 킬로그램으로. 자 그러면은 유량은 얼마 시간당 시간 시간당, 시간당 만음 하나 둘셋넷 스탠다드 메타 3승포 아고 그랬을 때 농도가 얼마 0.5 g 람포 스탠다드 메타 3승. 그리고 이거, 그만 이거, 여기서 이거 이렇게 지워지죠. 벌써 음. 그 다음에, 키로그램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50%를 제거하는 집진장치에 설치되 있다니까, 그러니까 효율이 50%니까 0.5. 그 다음에, 키로그램으로 해야 되니까, 그람은, 10에 3승, 1 0 0 0그람은 키로그램. 그러면 여기서 그람그람 지워지고, 음. 그러면 지금 키로그램만 남았죠? 이거를 계산한 것이, 얼마? 60키로그램.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음, 18년 2회, 산업기사 기출문제 풀이하고요. 다음 시간에 4회 차 갖고 다시 여러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